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한 여름에 걷기 여행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노숙인 지원단체인 거리의 천사들이 주최한 도보 여행 소식을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노숙인들. 구령에 맞춘 체조와 기도를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의 강화도 일주에 들어갔습니다. 교계의 한 노숙인 지원단체가 개최한 이른바 달팽이 도보 여행.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쪽방과 고시원을 뛰쳐나와 걷기 여행에 도전한 이유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건강을 찾았으면 좋고요. 건강 첫째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뭐 여태까지 뭐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이 목표를 세워야 되죠. 앞전에 있던 일을 뭐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 도보 여행에 참석한 노숙인들은 모두 12명. 길동무로 참석한 자원봉사자도 12명입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이들은 서로 짝이 되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중에 그럼 달이 나으시면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건축 일을 배웠어요. 한 40년 내가 했거든요. 이 아파트 공사, 뭐 이런 공사.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죠. 뭐 자리가 나면 그걸 해야 돼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거리의 이동 부엌이 분주해졌습니다. 메뉴는 짜장밥. 여행 기간 동안 노숙인들은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 없는 차량에는 각종 식재료부터 야영을 위한 텐트까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먹는 밥이 또더 맛있잖아요. 쟤들이 손에서 또 맛이 있든 없든 해먹는 게그 자체에 보람이 있고. 걷다가 만난 풀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숙인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생각해 보게 되는 달팽이 도보 여행. 길을 걸으며 노숙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